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안녕하세요, 찍사홍입니다. 저는 지금 부천시 작동 까치울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전원 마을 답사를 시작할 건데요, 만일 저라면 아파트를 떠나 이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둘러볼 거니까요,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. 그렇게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냐? 저도 처음 봤습니다. 이렇게 코앞에 지하철역, 그것도 강남 직통에 7호선을 마주한 전원 마을이 있다니. 이따가 직접 거리도 한번 재봤으니까요,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아무튼 이 초역세권 전원 마을, 맨 처음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 오쇠리 주민들의 이주자 택지로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이 땅 팔고 떠났다죠. 어허, 훗날 집 앞에 이렇게 떡하니 7호선이 들어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? 현재는 명실상부한 부천, 아니 서남부 최고의 전원마을로 자리매김. 총 4개 단지 중 지하철역을 낀 1-4단지 위주로 돌아봤네요. 날씨도 좋고 마을도 깨끗하고. 그럼에도 잠깐만 궁금한 게 생겨났습니다. 이 역 하루에 얼마나 이용할까? 이용객들 때문에 마을이 혼잡스러운 건 아닐까? 오다가 초등학교는 봤는데 중학교는 어디 있지? 물론 당연히 다 있겠지만 종합병원, 대형마트는 어디 있고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, 또 주변에 문화시설은 없나? 가격 참 세다. 근데 주변에 또 추가적인 호재가 있다던데.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며 천천히 확인해 보시죠. 지금 시간 12시 36분. 마을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나 직접 걸어봤습니다. 뭐야? 1분? 아무리 먼 단지라 해도 최대 5분을 넘지 않겠죠. 게다가 어설픈 외곽 지선도 아니라 당당히 강남을 뚫고 지나는 메인 7호선. 이거 하나로 이 동네 교통은 끝. 근데 여기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할까요?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약 1만 5천 명이 승하차를 합니다. 서울 외곽 기준으로 꽤 많은 숫자인데요, 이 마을 사람들만 이용하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오겠죠. 아래 동네 원종동, 고강동에서까지 모두 넘어오기 때문.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요,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보죠. 까치울초 600m, 걸어서 도로 하나 넘어 저쪽에 있고요, 성곡중이 그 위로 400m만 더 가면 나옵니다. 추가로 중학교는 이쪽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도 하나 더 있고요, 고등학교는 뭐 굳이 안 찾아봐도 되겠죠. 마을 옆으로는 여월 휴먼시아가 총 5단지, 대규모로 쭉 늘어서 있는데요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마을 입장에서 아파트 단지를 옆에 끼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축복. 여기도 이 까치울 전원 마을의 자잘한 인프라들, 바로 이 단지 앞 상가들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. 물론 대형마트 홈플러스도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요. 또한 많이들 찾으시는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4km 나가면 있고요, 서울 쪽 종합병원은 서울 서남병원이 2.9km, 조금 더 가깝네요. 문화시설이요? 여기가 바로 문화창의도시 부천 아닙니까? 부천생태공원이 1.4km, 부천종합운동장은 2.1km. 역시 모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네요. 게다가 부천의 자랑 청정 베르네천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기까지. 크,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, 정말 다 가진 전원 마을이죠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서해선 연장 구간인 소사 대곡간 지하철 공사가 현재 진행형. 이 마을 위치는 여기고요. 참고로 소사 대곡 열차의 정차역은 까치울역 한 코스 앞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인데요. 여긴 무려 GTX B 노선의 정차역이기도 하죠. 아, 그래서 비쌌구나. 아니, 더 비싸지겠구나. 근데요, 이 마을에도 분명 아쉬운 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하철역 앞이라는 점.
아니 아까는 가까워서 좋다더니. 네, 좋은 점은 물론 나쁜 점도 모두 다 갖고 있네요. 이미 예상하셨죠? 바로 이 불법 주차 문제. 지하철역 앞,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형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대인데요. 여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때요? 좀 작죠? 그래서 주택가로 차량들이 점점 침범할 수밖에. 추가로 소음 등 크고 작은 지하철역 앞 민원들, 이 마을도 피해가긴 힘들어 보이네요.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아, 저라면 어땠을까요? 이번에도 제가 느낀 장단점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